제가 이제 2001 이매진이라는 작품을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제 촬영 회차가 꽤 많았어요. 그래서 그걸 이제 무리하게 소화를 하다 보니까 뭐 여기도 그런 후배들이 있겠지만 연출하다 좀 잠깐 졸았던 기억.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가자고 끝까지. 아니야 봤어 봤어 이렇게 우기면서. 저희가 수업곱을 한 적 있어요. 더 양질의 수업을 받길 바란다. 수업에 대한 욕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,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 아카데미가 훨씬 질적인 비약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체로 움직여서 영화진흥위원회죠. 그때 많이 괴롭혔던 기억이 나는데, 저희를 보면서 그 혀를 차던 선생님의 그 표정,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고, 그 질문들 속에서 저희끼리 더 단단해지고, 18명이 처음으로 졸업작품을 다 찍었던 독특한 해로 이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요. 선생님들과 이렇게 맞장을 떴던. 아, 참. 현실적인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, 영화를 하면 그냥 평생 외로울 거예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거라서, 그거를 헤쳐나가거나 그 외로움을 뭐 무언가로 인해서 뭐 좀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이런 건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저는 되게 후회하고 있는데, 좀 파괴적인 방법을 많이 좀 찾잖아요. 술이랄지 도박만 안 하면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. 근데 저는 술적이었던 것 같은데, 그런 거 말고 요즘에는, 근데 뭐 영화 작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에 오히려 좀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외로움이 그러니까 막 파괴적으로 나를 좀 망가뜨리고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가꿈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소하더라고요. 그런 방법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하루키처럼 일단 처음 단편 영화를 찍고 이틀 찍었나봐요. 스태프들을 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차비 줘서 보내고 혼자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했었어요. 딱 10년만 해보자. 그게 10년 전이에요. 그 순간. 그리고 진짜 10년만 정말 노력해서 한번 해보자. 그리고도 안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자.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새벽 시간, 그 새벽 공기. 그리고 그 작품으로 처음으로 영화제에서 상 받았을 때, 그 상금으로 제작비를 충당했을 때, 아 됐다, 뭐 BP 넘겼다고 이런 그 순간들.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꼽기가, 사실 그 올해 영화를 못 만들어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, 또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뭐랄까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, 혹은 제가 하는 실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던 시간들,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힘든 것 같은데요. 예. 뭐 막상 막하로 다들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 2시간짜리 어떻게 보면 동영상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? 진짜로 피와 살을 떼내서 만드는 것 같은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,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내 안에 세상에 던질 어떤 이야기가 아직 끓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모든 걸 극복하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아닐까. 네. 뭐 촬영하는 동안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몸이 힘든 거, 몸과 정신이 항상 힘들고, 최근에 기억에는 제가 한 몇 년 동안 쓴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돼갖고 엎었어요. 그때 약간 정신적으로 좀
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, 근데 결국은 그거를 또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다른 작품을 쓰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작품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련을 잊기 위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. 다음 영화를 찍을 때마다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장애물도 같이 커지는 거죠. 등에 붙은 장애물. 그러다 보니까 내 영화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, 뭔가 만든다는 기회가 되면 세상에 어떤 물질을 내놓는다, 기록을 남긴다는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창작해낸다는 그 상황 자체는 너무나 절실한 욕구가 있었고, 그 기회라는 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까요? 지고 싶지 않았어요, 조건에. 그래서 몸이 얼마나 무너질지, 정신이 얼마나 바닥으로 갈지 그 두려움도 잘 모른 채 그때는 막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그냥 좋은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만드는 영화 만들 때 제 마음은 최대한 솔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돌이켜서 그 영화를 보면 그 시절에 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솔직함을 할수록, 아니면 만약에 솔직하지 않았다면 그 솔직하지 않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담겨 있더라고요. 그 영화를 대하는 제 태도나 이런 게. 그래서 그냥 최대한 솔직하게 영화 만들 때 해야 온전히 내 자신이 거기 담겨 있고, 그게 옛날 일기장 보는 느낌이었어요. 인 것 같고, 그게 뭐 꼭 현실적인 일기가 아니어도 저희가 뭐 매일 꾸는 꿈 같은 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보는 것도 재밌고, 그런 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,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. 좋은 영화란? 글쎄요, 뭐 좋은 영화, 나쁜 영화 구분하기가 좀 그런데, 영화는 다 좋죠. 어떤 나쁜 그 취지를 가지고 만든 영화는 없잖아요. 모든 영화가 좋은 건데, 뭐 나쁜 영화는 있어도 그쵸, 다 좋아요. 나쁜 영화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, 그런 나쁜 취지와 의도를 가진 영화들이 간간이 있긴 하잖아요. 뭐 노출로서 돈벌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의도를 가진 거 말고는 뭐 자극적이나 뭐 그런 소재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영화 외에는 저는 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. 고유한 어떤 것, 그런 것이 세상과 넓고 깊게 소통하는 순간,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만났을 때 제일 흥분되고 영화 보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 안에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. 네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세상에 꺼내려고 하는지,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, 고유한 것인지, 그런 질문들을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영화 모든 과정에 걸쳐서 하게 되고, 제가 이제 헷갈리고 혹은 흔들릴 때, 조금은 좀 돌아가고 싶거나 좀 쉽게 가고 싶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좀 더 뭐랄까 채찍질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습니다. 영화가 매 순간 정말 인간들에게 너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왜 필요한지, 예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있을 텐데, 저는 최소한 공예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세계를 더 풍요롭게 혹은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은 채 그냥 스크래치로 끝나는 공예가 아니길 바라요. 그러면 거기서부터 좋은 영화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좋다는 개념이 참 애매하게 착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,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
뜻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그 감독의 반영인 영화로서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. 여기서 좋다는 주관적인 지점이고 감독마다 많이 다르겠죠. 그 철학적인 지점은 네. 되게 개인적인 일기 같아요. 제 무의식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일기 같아요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곳. 굉장히 장준환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아주 커다란 부분이고 여러 가지인 것 같고 직업이기도 하고 제 어떤 삶의 어떤 즐거움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.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한국 영화 시장이라는 게 사실 불안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. 항상 과도기가 있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. 근데 그 와중에 점점 어쨌든 스텝 처우랄지 이런 것들이 노동법들이 개선되면서 또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기를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? 지금 해왔던 것처럼. 뭐랄까 덜 방황하고 덜 애둘러가고 빨리 성장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워낙 나이브했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감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삶의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그 이후 데뷔할 때까지도 스스로를 감독이라고 부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쑥스러워했던 거죠. 창작자로서 자기를 규정했었고 데뷔하고 관객들을 만나고 영화가 가진 힘 혹은 의미, 가치 이런 걸 느낀 후에야 아 영화 감독으로 산다는 게 매력적이구나, 재밌겠구나, 의미 있겠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고 그때 다시 영화 보기를 시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순진하게 보지 말고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쑥스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런 분도 잘 안 계시겠지만 그냥 자부심 갖고 그냥 별로 걱정하지 말고 욕망의 높이를 훨씬 크게 키우고 그래서 훨씬 생산적인 삶을 사시면 어떨까. 자기만의 것, 내가 정말 이 영화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일단 데뷔는 하고 봐야지 라는 그런 조바심을 조금만 자제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. 감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충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제가 보기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꽤 많이 봐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카도 어렵네요. 이게 카 뭐 외래어나 뭐 이런 거밖에 잘 생각이 안 나요. 카타르에도 영화 아카데미가 생겼다는 소식이 있던데. 파 파티를 벌릴 순간입니다. 아무 말 대잔치. 네, 뭐 한번 해보죠.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카운터 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덤벼라. 한국영화 아카데미 35기 졸업영화제 화이팅! 한국영화 아카데미 35기 졸업영화제 화이팅!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 또 35기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게 됐습니다.
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파이팅! 한국영화아카데미 35기 졸업영화제 파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.